언젠간 슈퍼개미! 내일 쉬지? 응. 내일은 쉬지? 어, 내일은 쉬어. 아니, 아, 내일 왜 쉬어야지? 현충이는 쉬어야지. 아름다운 이 강산을 지키... 현충이는 한 일주일 쉬어야 돼. 일주일 딱 쉬어야 돼. 우리나라는 아, 그 군인 형들에 대한 그 대우가 갔다 오면 내가 볼 때 한 1억씩 줘야 돼. 아파트 이거 딱 청약 다 해주고 공무원 같은 거 있잖아. 가산점 한 막 100% 증 곱하기 해줘야 된다니까? 어? 그래야 돼. 지금 아, 너무 군인에 대한 우리 그 미국에서 봤지? 어? 군인에 대한 대우 있잖아. 확 올려야 돼. 이 노래 이거 아버님은 싫어하시겠지? 멸공의 해뿔? 아버님은 저 뭐 임을 어? 투쟁가 좋아하시지 않을까? 어? 아 여의도 있으면 아 에스드레넬까지 엄청 시끄러워. 개미패야 아마 지나가. 지나가면 또 금융노조들 있잖아. 그 여의도에는 또 금융사 그 뭐 스피커에다가 근데 장비가 예사롭지 않아. 뭐 봉고차에다 딱 와가지고 내가 그 설치하는 거 봤거든?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야. 착착착착착 개 딱 그거 펴놓고 그거 있잖아. 락구락구 딱 펴놓고 딱 내가 근데 그러면 그것만 해. 전문가야 전문가. 따로 그 저거 받아가지고 그게 또 깜짝 놀란다. 아니 이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고. 집에 갈 때도 한번 순식간에 착착착 내일은 쉬지. 내일 같은 쉬어야지. 한 일주일 쉬어야 되는데. 하, 저거 장이 지금 완전히 이건 내가 맞힌 거야. 이제는 이건 이제 내가 맞췄어. 오늘 또 미국에서 금리 인하 할지도 모른다고. 환율 지금 또 떨어져. 그러니까 그 팩트맨 형이 그 되게 좋은 형인데 투자를 안 해봤잖아. 고점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 그럴 때는 좀 아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막 간다고 이제 막 무조건 달러 사야 된다고 나라 망한다고. 근데 투자가 그런 거거든. 딱 봐봐. 어 뭔가 신상치 않고 그러면 먼저 선제적으로 돌발 변수가 그게 딱 나와. 근데 내가 봐도 그렇게 하겠지. 부동산 경기가 완전히 냉각되면 어떡해서 부동산 풀어주겠지. 부동산이 또 하락하면 좀 누르겠지. 지금은 이 균형을 좀 밸런스를 못 잡아서 그런 건데. 그런 걸 하니까. 어? 옷을 이제 바꿔 입었다. 어? 그러면서 내가 어제 그 얘기했잖아. 투자라는 게 그런 거야. 파라다이스. 어제 우리 파라다이스 산다 그랬잖아. 지금 이틀 만에 그 7% 나왔어, 파라다이스. 파라다이스 또 먹는 거 아니야. 저번에 여기서 먹고 이렇게 또 먹는 거 아니야. 거짓말 할 수가 없어. 텔레 형들한테 어저께 얘기했기 때문에. 아침 9시에 얘기했네. 파라다이스. 어제. 이틀 동안 양봉 두 번 빵빵 나왔거든. 근데 이게 카지노는 드랍 얘기라는 게 홀드율이거든. 근데 지금 왜 이게 또 급락 여기서 또 직병 나올 때 쭈루룩 빠졌냐면 미중무역하면 중국 애들이 이제 밖에 나가서 좀 여력이 안 되니까 중국 경기가 위축되니까 카지노에 가서 안 쓸 거다고. 그런 거거든. 근데 5월 달에 중국인 방문액수 그게 나라별로 얘네들이 다 따로 나와. 파라다이스는 그걸 가지고 있어. 나라별 제일 1번 고객이 어디냐면 중국이야. 그 다음에 이제 2번 고객이 일본 사람이야. 그 다음에 이제 아더야. 아더라는 나라가 있어. 무시하지 마. 무시하지 말라고? 그 다음 베트남이었나? 베트남하고 아더인가 보다. 아더라는 나라가 있어. 동남아 옆에. 그렇게 있어. 그럼 그게 뜬단 말이야. 중국이 줄도가 늘었다니까 오히려 조금. 그리고 이제 저기 못 갈 거 아니야. 시저스 팰리스. 거기 우리 그 갔던데. 라스베가스 못 갈 거 아니야. 그럼 어디 가겠어? 홍콩 가고 일본 가고 우리나라 올 거 아니야. 드라백이 꽤 견조해. 아 실적은 안 좋아. 적자일 거야. 전체 연으로 보면은 실적은 안 좋을 거야. 왜냐면 원체 투자한 게 많으니까. 근데 견조하게 드라백이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면 감가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로 현금 흐름은 되게 좋다니까. 현금 흐름 되게 좋아. 드라백 홀드율 아, 이해했지 이제? 응? 홀드율이 뭐야? 몰라. 우리 신혼여행 여보 자기랑 어디 갔어? 강원랜드. 강원랜드 갔어. 우리 강원랜드 갔어요. 결혼하자마자. 왜냐면 돈이 없어. 그리고 다다음주에 베가스 갔나? 그리고 곧바로 베가스 갔지. 여기다 갔다가. 우선 강원랜드 갔다가. 내가 강원랜드를 간 게 내가 처음으로 이제 카지노 게임을 해보려고 딱 갔어. 딱 갔는데 거기에 이제 룰이 있는 거야. 처음에 나 이제 돈 안 받잖아. 유심히 봤어. 한번 해보려고. 근데 했어 안 했어 나? 안 했어. 안 했어. 왜 안 했어? 돈 날릴 것 같아서. 봤더니 내가 승률이 50%가 아니라
49%, 48%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오래 하면 무조건 내가 지는 거야. 딜러하고 나하고 동등하게 하는 게 아니라 딜러한테 유리하게 됐다. 나 그걸 딱 유심히 보니까 오 이거 뭐야? 얘가 조금 더 유리하게 나. 나 미세하게 유리하게 됐네 카드 게임에서. 그러니까 뭐 패를 잡았을 때 얘가 한 번 더 교체하게 됐나? 내가 그렇더라고. 유심히 봤더니 난 그래서 사실 카지노에서 돈 쓴 사람 이해가 이해가. 아 주식이 얼마나 좋아? 무조건 먹는 거 아니야. 돈 넣고 돈 먹기. 훨씬 카지노보다 재밌고 이거 좋잖아. 내가 따라다 하는 거. 팔아다 주식을 사지 왜 그걸 파라다이스 이거 개폭락할 때 여기서 지금 몇 번 먹었어 우리 지금. 어? 오늘 여기 팔라 그래. 오늘 좀 팔라 그랬는데 또. 어쨌든 어제 그 유사투자자문에서는 이런 중국 관광객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숫자를 안 보고 로데이터를 모르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제 대략 바닥 좀 왔잖아. 그럼 산 거 아니야. 어? 근데 이게 뭐 그렇게 잘하는 투자는 아니야 사실은. 뭐 그냥 너 놀기 뭐하니까. 솔직히 내가 하면서도 내 자신이 좀 치욕스러워. 이런 거 사는 내가 싫다. 어제 그렇단 말이야. 그러니까 난 그걸 왜 하는지 몰라. 카지노를. 어쨌든 우리는 그걸 상관없으니까. 홀드율도 조금 떨어졌더라고. 근데 괜찮아. 견조해. 괜찮아. 이상 없어. 알잖아. 그렇게 하는 거야. 그다음 우리 그 베가스 가서도 안 했잖아. 거기서도 내가 보니까는 그 이렇게 유심히 보니까 영어로 써 있어가지고 그래서 안 했어. 슬롯머신 영어 몰라도 되겠더라고. 안 했어. 도박 안 해. 난 주식이 도박이라고 하는 막 그렇게 하고 터보지 않은 사람 보면은 어? 아무 생각 없어. 그러든지 말든지 뭐. 몰라서 그런데 뭐 그거 갖고 뭐 화내고 뭐 그럴 필요도 없고. 그치? 그리고 주식을 도박이라고 생각하고 막 오는 형들 있잖아? 고마워. 아이 어쩔쇼! 카지노 내가 카지노 탔자. 카지노 탔자고 그 적인 거야. 우리 진짜 결혼은 진짜 싸게 했다 여보 그지? 어? 우리 자기 혼수 뭐 했지 우리? 아무것도 빵원! 빵원! 우리 그때 500만원으로 결혼하고 부족하고 돈 남겼잖아. 돈 남기고 해가지고 강원랜드 갔다 오고 강원랜드까지 딱 해가지고 그 뒤에 이제 막 베가스 가고 막 흥청망청 막 써대 표지 됐는데 강원은 너무 좋더만. 나 사실 지금 또 가고 싶은데 우리 좀 시간 아 근데 너무 바빠졌어. 아 나 이거부터 해야겠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사겠습니다. 근데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지금 너무 정체가 돼가지고 내가 사실은 그 좀 한 분 한 분 이렇게 뵈야 되는데 와 이번 주에 지금 3일 연장이야. 그리고 내가 그래 목금은 또 안 뵐라 그래. 그때 주말이잖아. 지금 너무 정체가 돼가지고. 아 이거 제가 꼭 반드시 연락을 드릴 테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항상 감사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원래 또 초심을 좀 잃은 것 같아. 열심히 해야겠다. 파라다이스는 그래. 파라다이스 그렇고 내가 오늘 아침에 또 텔레스 무슨 얘기했냐. 아 아침이 아니라 어제 12시 반에 얘기했구나. NHN. NHN. NHN 자기 들고 있었잖아. 아 옛날에 팔았잖아. 아, 팔았나? 싹 팔았어. 싹 팔았어. 네, 팔았어. 팔고 나가 여기서 팔았거든 우리. 팔고 막 쭉 날라가서 9만 원까지 날라갔다고. 그래가지고 놓쳤다가 어제 아침에 오늘 시초가에 내가 샀거든. 아침에 사라고 딱 텔레그램에 딱 얘기했는데 또 먹었지. 저는 쓰레기입니다. 이러고 산다. 아니 NHN 갖고 또 몇 번 먹는 거야. 딱 매수자리 딱 나왔더라고. 아침에 딱 샀는데 오늘 또. 와, 아니 하지 말자. 그거 너무. 봐 근데 장 완전히 오늘 호 하면 와 오늘 호 몇 개 나왔어. 그냥 호 하기 또 지금 그래 오늘 아침에 또 뭐라 그랬냐면 주식 팔기 좋은 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주식 팔기 참 좋은 날이네. 그랬어. 아 오늘 같은 날 좀 팔아가지고 좀 챙겨놔야지. 오늘 같은 날 이게 또 챙겨놓으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잖아. 또 파월이 아 그때 내가 술을 많이 마셔가지고 실현했다가 금리 올린다고 그러면 다시 또 올라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에서는 그것만 하면 예전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뭐 호랑이 굴에 물려가도 뭐야 정신 똑바로 차리면 난다고. 난다고? 나온다고. 호랑이 굴에 딱 물려갔어. 호랑이 자기 막 팔 막 물어가 막 뜯고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 그럼 어떻게 아파. 더 아파. 그냥 아 기절할 거 아까 그냥 아 기절할 거 정신 내 팔 막 걔가 막 물었던 거 보면서 아 기절할 거 너무 아프다. 어? 근데 나는 아파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호랑이 눈 찔릴 거야 이걸로 그냥 야 같이 죽자고 나만 죽을 순 없다고.
정신만 차리면 돼. 아니, 이거 호랑이가 아니잖아. 내려가면 다시 올라오는 거야. 이거 뭐 내가 좀 맞췄다고 뭐 고수냐 사수냐 뭐 이런 거 의미가 없는 거야. 그런 거야.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렇게 막 잔챙이 지금 막 이런 거 막 몇 프로 뛰게 하면서 이거 완전 이런 거 하고 앉았잖아. 근데 주포는 따로 있고. 근데 주포도 오늘 내가 좀 줄여 그랬어. 좀 줄이자. 지금 막 오르더라고 아까. 막 올라서 이럴 때 좀 줄이고 또 안 오른 것들 좀 모아갈 것들 좀 모아가고. 근데 전체적으로 뭐 지금 오늘 장이 개폭등이야. 지금 며칠째 지금 막 돈 떼돈 버는 사람들 지금 이 하락장에서 그거 빠진다고 포기했던 사람들은 그지 되는 거야 완전히. 나 패배를 인정합니다. 역전 찬스 나오잖아 오히려. 전화 이복이라니까. 내가 이 텔레그램 친구들 봤더니 계좌가 많이 올라왔어. 올라왔어. 수익이 이제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슬슬 아 저 새끼들 사기꾼이 아니면 뭘 조금 아는 사람이구나 하긴 할 거야. 근데 지금 진짜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은 내가 우리 그 이게 우리 펀드 저기거든? 펀드에서 UTI 이런 거 사가지고 한주도 안 팔고 그냥 꾹 들고 막 이런 사람도 있어. 이거 우리 펀드 발표한 거야. 나는 한주도 없어. 펀드에서 있는 거야. 202% 초에 발표해가지고. 그리고 가온미디어 오늘 같은 날 가온미디어 끝도 없이 올라 날아가잖아. 이런 거 걔네들은 이게 나보다 동생이 이제 발표한 거거든? 이런 거 막 몰빵쳐 레버리지 써가지고 꾹 돌고 있어. 이런 거 막 어? 그런다니까? 막 한 10억 20억씩 막 산다니까? 그리고 안 팔고 꾹 있어. 그러면 10억짜리 계좌가 막 30 바로 30억 막 40억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10억 이하 소액 계좌들은 사실 내가 전업이잖아? 이런 거 트렌드에 맞는 거 딱 해가지고 3, 4달에나 딱 타이밍 보고 나야지. 이게 아이디어가 뭐냐면 가온미디어가 그 내가 요 바닥에서 콜 많이 들어. 그래서 나 사서 사실 가온미디어. 털렸어. 아니 조금밖에 안 들었어. 내가 별로 좋아하는 회사는 아니야. 그리고 여기는 또 매크로도 좋지만 이게 뭐냐면 반도체 가격 있잖아. 얘네가 반도체를 많이 쓰거든. 메모리나 이런 것들. 반도체 가격이 폭락했잖아. 그래서 원가가 떨어졌어. 그리고 매출은 볼륨 추가가 엄청 늘었어. 얘네가 셋탑박스 하거든. 그래가지고 이익이 잘 터지는 거야. 이익도 잘 터지는데 또 이런 회사들이 세력이 세. 드라이브 잘하는 세력이 딱 잡았어. 쫙 가는 거지 이거. 세력이 떨어질 때까지 그냥 쫙 드라이브 하면서 가는 거야. 중간중간에 막 차익 실현하면서 거래 빵빵 터지는 거 있잖아. 중간에 거래 빵빵 터지면서 이제 딱 나가지 드라이브 하는 거야. UTI 이런 것도 세력 센 데가 딱 물었지. 다 알아. 아 근데 그런 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날 보면 뭐 슈퍼카 타고 있어. 요즘 어때서? 할만하세요? 딱 이래. 어? 또 어떤 날 보면은 표정이 열심히 살아야죠. 사실 열심히 살아야죠. 이게 커. 이게 커. 지금 엄청 슈퍼개미 때는 있잖아. 그래도 중간에 한번 이거 될 뻔했거든. 근데 살아나가지고 지금 슈퍼게임 돼서 지금은 이제 그렇게 안 해. 걔도 아마 나랑 똑같이 단타 치고 있을지. 막 분산해놓고 막 조금 빨리 화들짝 놀라고. 근데 이게 젊었을 때 좀 젊은 애들이 하기 좀 괜찮고 가정에 쓰면은 그렇게 드라이브 하기가. 그리고 지금 5G 막 이런 것도 날아가는 것도 막 꾹 뚫고 가가지고 인생 역전한 사람들 많다니까. 그 전문 투자가들. 우리 방송은 내가 말씀드렸지만 따로 뭐 직업을 가진 분들인데 그냥 종목들 중에 그래도 좀 이 회사가 괜찮은 종목들 그냥 뭐 투자 아이디어 가끔 흘리는 거 뭐 이런 거랑 아무 그런 거 개나 줘버리고 그냥 시간 남으시는 분들이 봐주시는 걸로. 사실 뭐 주식에 대해서는 내가 사실 할 얘기가 별로. 어쨌든 NHN 그 닥터 마리오 이거 재밌다는데. 닥터 마리오 이게 뭐야? 게임이 있어. 아니요? 세상 사회가 들어왔어. 어쨌든 NHN 호 뭐 또 뭔 얘기했냐? 아 어쨌든 오늘 좀 팔라 그랬어. GS건설 이거 갈 것 같다고. 아니 좀 우리 조금 바닥에 조금 샀는데 좀 갈 것 같다고. 가면 알지? 진짜. 아 이거 선수들이 많이 보는 것 같아 이거 진짜. 아 좀 그런 느낌이 들어. 좀 느낌이 들어. 그거 하고 또 저거 얘기했어. 농심 어떻게 되냐 농심. 안 오르네. 아 이거 형 사는 얘기 아니야? 진짜로? 우리 그냥 재미로 얘기하는 거야 정말. 그냥 재미로 아침에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어 두 개 얘기했어. 신규는 NHN하고 농심 대형주라서 얘기하는 거야. 소형주 사실 주로 소형주를 얘기하거든. 이거 좀 모으면 괜찮을 것 같지 않냐 뭐 이 정도 선인 건데. 그런 거야. 아 아까 전에 풀몬도 얘기했구나. 풀몬 어떻게 됐냐? 풀몬 아까 막 빠지더라고. 빠지고 있네. 풀몬 그때 꼭다가서 팔았잖아. 고점에서 팔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처음 매매하는 종목은 없어.
다 했다 안 했다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좀 아니까 그걸 이제 바탕으로 이렇게 매매 단타를 치는 거지. 파라다이스 같은 거. 아니, 기분이 좋더라고. 그러니까 깠어. 다는 아니고. 이러다가 또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그랬다.